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나무 접을 붙이고 있는데요. 접은 이제 고접과 저접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저접이 아니고 고접을 하고 있습니다. 근경 27점 소나무에 수양소나무 접을 붙이고 있습니다. 수고는 4m고요. 4m 지점에 접을 고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고접을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높이가 지금 4m입니다. 여기가 정하고요. 이 정하에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접을 붙여놨는데요. 주변을 보시면 지금 솔잎이 부딪히는 경우가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진 소나무는 눈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아주 거칠기 때문에 테이핑을 할때 접목 테이핑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난이도가 높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요 눈이 아주 뾰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빵꾸가 나면 지금 벌써 습기가 찼네요. 이게 제일 먼저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안쪽에 습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핑을 할 때는 요 나선형으로 돌려서 요 돌리는 부분이 굉장히 그 밀착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찢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방해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솔잎이 이렇게 부딪혀서,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람에 이 솔끝이 이 테이핑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쓱싹쓱싹 부딪히면 얘가 찢어지게 됩니다. 테이프가.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거나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핑한 부분에 주변의 솔가지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주변에 방해물이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접을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솔잎들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건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접을 붙일 때에는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지금 6개를 부착을 해놨는데 반대편에 한 5, 6개를 더 붙여야 되겠죠. 지금 6개를 지금 이쪽 면에 접을 붙였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동을 해서 다시 접을 붙일 텐데요. 그 반드시 이렇게 긴 솔잎을 가위로 잘라줘야 된다는 거. 아니면 가지를 잘라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얘네들을 살려둔 이유는 정화를 하나 더 받아서 쭉 올려서 위로 쭉 올려서 위에서 하나 더 받아서 밑으로 처지도록 조금 더 끌어올려서 밑으로 쭉쭉 처지게 만들어야 감상 가치가 높아지겠죠. 지금 수고가 4m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고접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에 방해물이 없도록, 황금소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변이종이 다 마찬가지로 접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테이핑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변 가지나 솔잎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